스매싱을 잘해서 1점을 먹으나 인아웃 구분을 잘해서 1점을 먹으나.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인아웃을 가지고 이 구별을 잘 못해서 실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인아웃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마영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영입니다. 야, 이제 진짜 겨울이네요. 아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입김이 막 납니다. 아, 정말 쌀쌀해졌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구독자 댓글을 보고서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정훈님이 사연을 주셨어요. 아, 게임 중에 인아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댓글을 보고서 아, 이거 괜찮은 내용 같다 해서 이번 시간에 준비를 했고요. 인아웃을 구별해내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배드민턴을 할 때 스매싱, 푸시, 드라이브, 드롭샷 이런 기술들만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인아웃을 구별해내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면 스매싱을 잘해서 1점을 먹으나 인아웃 구분을 잘해서 1점을 먹으나, 혹은 내가 인아웃 구분을 잘해서 실점을 안 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점은 똑같은 1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인아웃을 구분을 잘 해낼까,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 보시죠. 마영 TV. 자, 그러면 우리가 인아웃을 구분을 잘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물론 이 공이 날아오는 속도만 보고, 그죠? 이 상대가 친 공을 딱 내가 눈으로 딱 봐서 이거를 인이다 아웃이다 구별을 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이거는 공이 날아오는 이 속도에 대한 엄청난 계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이 탁 날아오는데 이건 아웃, 이건 인. 실질적으로 이 공이 굉장히 많이 뻗어나가는 공이라면 내가 이렇게 이 눈으로만 확인을 해도 인아웃 구분이 되지만, 이 라인에 가깝게 붙는 공들이라면 이 눈으로만 확인을 해서는 인아웃 구별이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베테랑 선수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인아웃을 가지고 이 구별을 잘 못해서 실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경기를 뛰다 보면 종종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라인에 가깝게 붙는 공들에 대해서는 눈으로만 확인을 해서는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인아웃 구분에 있어서 많이들 실수를 하는 것이 이 공이 날아가는 것만 보고 인아웃을 구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공을 치다가 상대가 공을 땅 쳤어요. 그래서 공이 저쪽 편으로 날아가는데 이거 아웃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질 않고 보니까 어때요? 콕이 라인에 탁 맞아버리는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인아웃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인아웃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아웃을 구분해내실 때는 실질적으로 이 공을 직접 따라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게임 중에 상대방이 친 공이 이 사이드 쪽으로 쭉 날아갑니다. 이렇게 공이 쭉 날아가는데 이 인아웃을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이 기본적으로 아웃 같아도 공 있는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간발의 차이더라도 여기서 인아웃을 구분하는 것과 가까이 붙어서 인아웃을 구분해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아웃을 구분해낼 때는 이 공 있는 거리까지 확실하게 나가서 인인지 아웃인지 확인을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공을 끝까지 칠 준비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이 이렇게 날아와요. 날아왔어. 근데 내가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을 내가 칠 준비를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봤는데 인인 것 같은 거야. 그죠? 그제 와서 준비를 안 해놓고 칠라 그러면 이 공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1점을 바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공을 따라가서 공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아웃인 것 같아도 끝까지 칠 준비를 유지한 상태로 이 공을 인아웃 구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나갔는데 아웃 같았는데 인이네.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인아웃을 구별해 내실 때는 이 공을 칠 준비를 하면서 인아웃 구분을 한다. 자, 나갔는데 자, 아웃 같아서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웃 같지만 나는 항상 칠 준비를 하고, 만약 이 공이 인코스로 들어온다면 바로 공을 처리를 해서 이 랠리를 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인아웃 구분을 하실 때 이 칠 준비를 안 하죠. 그냥 쫓아가서 에이 아웃 같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칠 준비를 안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인이더라도 이 공을 칠 수가 없는, 그냥 마냥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확인을 하다가 1점을 주게 되는. 자, 엔드라인 뒤쪽으로 넘어가는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이 넘어갔죠. 내가 넘어가서 확인을 할 때는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실질적으로 인코스로 들어오면 내가 바로 공을 처리할 수 있게. 물론 이제 확실한 인에 대해서는 내가 얘 넘어가도 이건 확실한 인이야 이렇게 구분이 가면 이 대응을 안 해도 괜찮지만, 이 애매한 공들을 캐치해낼 때가 있어요. 애매한 공, 약간 라인에 붙는 것 같은데 내가 아웃 같아 이러면, 애매하다면 내가 따라가서 공을 한번 보는, 봤다가 인이면 공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대응을 하시면 1점을 아끼실 수 있는 겁니다. 마용 TV. 그리고 두 번째로 인아웃을 구분을 잘하기 위해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스텝으로 코트 감각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배드민턴 코트 이 사각 안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뛰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죠. 이 코트 사각 안에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가운데 기준에서 이 사이드까지로 나갈 때 스텝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인지를 하시면 인아웃을 구분하시는데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항상 게임을 뜰 때 이 홈 포지션에서 준비를 하다가 이 기본적으로 스텝이 요 정도, 그죠? 한 이 정도 선에서 이 라인까지 나가는 이 스텝이 내가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다면 이 이상의 공이 왔을 때 아웃이라는 구분이 바로 판단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텝이 안정적으로 나가서 자, 요만큼 잡아놨죠. 이 라인까지 라켓이 지금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이상 넘어가면 아웃이다. 이런 구분이 갈 수 있게 코트 감각을 반복해서 숙지를 해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맞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스텝을 반복적으로 익혀줘야 되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이제 후덕이라고 해서 이제 이 코트 감각 여기서 요만큼 나가면 항상 내가 요만큼만 뛸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자 어때요? 이만큼 뛰었는데 공이 더 옆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인인지 아웃인지 확실하게 이 몸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상대가 친 롱 서비스를 인아웃 구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평소에 이 롱 서비스 받는 스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준비 동작에서 자, 오른발 빼고 점프. 내가 뛰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뛰었어요? 지금 이 라인까지 지금 뛰었죠. 그러면 이 이상 만약 공이 넘어간다 그러면 뭐예요? 아웃이겠죠. 자, 잘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항상 제 롱 서비스에 대한 이 기준이 딱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른발을 하나 빼고 점프를 뛰었을 때 저는 지금 항상 딱 요 느낌이 딱 나거든요. 지금 이 서비스 라인까지 제 몸이 이렇게 나가서 반응하는 이 점프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번에 못 뛰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뛰었을 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요만큼까지.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코트 감각입니다. 코트 감각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인아웃 구분이 쉽다. 그래서 이 공이 상대가 넣었을 때 내가 요만큼 뛰었어 이 이상 넘어간다면 이거는 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게 인아웃을 구별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아웃을 구별해 내기 위해서는 이게 뭐 꿀팁보다는, 꿀팁이라고 하면 굉장히 쉬운 방법을 찾으시겠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이 코트 감각을 익히게 되면 인아웃 구분이 자연스럽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용 TV. 세 번째로 상대의 공격에 대해서 인아웃을 구별해내는 방법인데요. 상대가 스매싱이나 드라이브 혹은 네트 앞에서 푸시 공격을 했을 때 인아웃을 어떻게 구별해내냐. 보통은 우리가 수비를 할 때 우리 공이 상대 뒤쪽으로 길게 간 게 아니고 공이 좀 짧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서 수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이 중간보다 살짝 뒤쪽에서 수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수비 위치를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 상대 공격이 이 내 가슴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공격이 아니고
약간 이 목의 위쪽으로 날아오면 이때는 공의 속도에 대해서 내가 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소비를 하는 위치가 이 중앙의 위치보다 약간 뒤쪽에 있었어요. 뒤쪽에 있었는데 이 뒤쪽에 있다는 거는 지금 이 엔드라인하고 조금 가깝게 붙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셔틀콕이 아래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 목 쪽으로 날아온다. 이런 공들은 대부분 이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공격을 받으실 때 내가 이 자세를 좀 낮춰서 봤어요. 봤는데 이 공이 내 가슴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약간 목 쪽으로 들어온다? 이런 경우에 이 공이 또 볼빨이 있어서 좀 강하게 가요. 이게 만약 약하게 온다면 이거는 엔드라인에 걸칠 확률이 있지만 이게 만약에 뻗어서 온다? 이런 공 같은 경우에는 인아웃 캐치를 공의 속도만으로도 계산을 해서 캐치를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준비를 했을 때 어떤 나의 신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내가 준비를 이렇게 했을 때 한 요 정도 날라오니까 이런 공들은 대부분 아웃이더라.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하셔서 게임을 하시면 인아웃 구분을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용 TV. 그리고 이 게임 중에 인아웃을 구별해내는 이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우리가 이 게임을 하면 복식 경기를 하잖아요. 복식 경기. 우리가 혼자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파트너랑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 파트너가 인아웃을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같이 따라 뛰어서 봤는데 이 파트너가 치는 공이 아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이 콜을 해주는 겁니다. 이 당사자가 이 치려고 할 때보다 옆에서 볼 때 오히려 인아웃에 대한 구분이 더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이 확실하다면 인아웃 콜을 해준다. 내가 이렇게 같이 따라 뛰어봤는데 파트너가 아웃을 시작을 해. 그러면 아웃!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주는 겁니다. 미리, 그죠? 미리 해줘야지 파트너도 치려다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공을 치는 순간에 아웃 하면은 파트너 그냥 쳐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식 경기를 할 때는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런데 단 이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 옆에 있고 파트너가 저기 사이드 공을 치고 있어요. 사이드 공.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이드 봤는데 옆으로 나가는 것 같은 거야.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아웃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웃!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기서 사이드 라인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파트너가 쫓아가서 보는 게 이 사이드 라인을 봤을 때 정확할까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 인아웃을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서 이 확인을 해야지 공에서 잘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공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가 구분해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뒤쪽 엔드라인으로 넘어가는 공, 이런 공들은 대부분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캐치를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넘어가는 공에 대해서는 콜을 해준다. 마용 TV.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아웃을 구별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애매하면 쳐라입니다. 애매하면 쳐라. 이게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애매한 공들이 있어요. 애매한 공들. 이게 인인지 아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무조건 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애매해서 공을 안 쳤는데 인이면은 바로 1점을 줘야 되잖아요. 물론 아웃이면 좋겠지만 이게 인이 됐을 때는 그냥 바로 실점이기 때문에 애매할 때는 공을 쳐서 차라리 랠리를 한 번 더 이어나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매할 때는 공을 무조건 쳐라. 근데 이 생각보다 이 애매한 공에 대해서 그냥 아웃이길 바라면서 안 치다가 인이 돼가지고 그냥 바로 실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쉽게 1점 주지 말고요. 게임을 뛰다 보면 1점이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할 때는 공을 무조건 쳐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아웃 구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꿀팁이라기보다는 이것도 기술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죠? 인아웃을 구분해 내기 위해선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한다. 멀리서 인아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라인까지 따라가서 인인지 아웃인지 확인을 정확히 하시고 두 번째 뭐? 항상 이게 아웃 같아도 때릴 준비를 하면서 구별을 한다. 만약 혹시라도 인이면 바로 스윙이 들어가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게.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이 스텝 하시면서 이 코트 감각을 많이 익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푸덕, 이 코트 감각인데 이 코트 감각을 많이 익히셔야지 내가 인아웃 구별도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이 코트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나 구분을 하려다 보면 내가 지금 얼만큼 뛰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공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나 구분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코트 감각을 전반적으로 많이 익힐 수 있는 이 풋워크 훈련, 스텝 훈련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확실한 공에 대해서는 우리 게임 둘이서 하는 거잖아요. 옆에서 내가 이제 딱 봤는데 확실한 아웃이야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인아웃 콜을 얘기를 통해서 구별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매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애매하면 공을 쳐서 랠리를 다시 이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게 오늘 날씨 정말 춥네요. 아우 제가 지금 손도 꽝꽝 얼고 아우 너무 추운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독감이 굉장히 세다고 하더라고요. 이 한번 걸리신 분이 한 2주 동안 이렇게 알아 누우셨다고 하더라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